자, 안녕하세요. 화려팀입니다. 오늘은 대방어 9kg짜리고요. 일산이에요, 일산. 일단은 잠시만요. 와, 가만히 있어봐. 또 대가리 기름이 엄청 크네. 자, 일산 대방어고요. 이 빵이 장난 아니에요. 와, 씨. 빵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길이는 짧은데 빵이 엄청 좋아요. 9kg에요, 9kg. 잡아봅시다. 자, 제가는 저희 국산 축양만 사용하다가 이번에 이제 축양이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산을 불렀거든요. 근데 저도 일산을 잡아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언제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 몇 년 전에 한번 잡아보고 우리 이제 몇 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일산이 빵이 좋아요, 빵이, 빵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단은 비닐을 한번 치고. 비닐을 치고 봅시다. 완전 뒤지다 뒤지. 오, 시끄럽게 씨.
자 이거 내자 손질 한번 더 해가지고 뭐 데쳐주시거나 그러시면 돼요. 자, 확실히 기름이 찼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일단은 저는 얘는 국산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이미 손질하면서 차이점이 분명 느껴요. 칼 들어가는 느낌부터가 틀리고
잡아봅시다. 잡아볼게요. 오랜만에 일산 대봉어. 확실히 일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뭐 외형이나 속살이나 국산하고는 좀 국산 뭐 자연산이나 초경하고 다르게 전체적으로 느낌이 깔끔한 느낌이 있거든요. 살도 보면은 확실히 국산하고는 좀 달라요. 요 앞전에 어떤 분이 요거 물어보시던데 요거 뭐 대방어는 참치처럼 이렇게 살 긁어내서 사용할 수 없냐. 이걸 긁어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름 그냥 긁고 있는데 자 요렇게 귀엽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어종은 이렇게 다 가능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양이 얼마나 나오느냐. 또 참치 같은 경우는 이게 살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대방어나 이런 보통 어종들은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거 이제 저거는 뭐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재미 삼아서 드릴 수는 있는데 굳이 저거를 긁어내고 하기에는 좀 번거로운 감이 있어요. 번거롭다기보다는 좀 귀찮죠? 참치처럼 이제 양이 막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 확실히 속살이 이제 뭐 일산이 맛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뭐 축양이 더 맛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거는 뭐 취향 차이라서 근데 확실히 일산이 더 기름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느끼하긴 하죠. 근데 속살은 확실히 좋다는 거. 살 자체 맛을 떠나서 살 자체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따라가지 못하죠. 저는 여기 이살 긁어내는 것보다는 요거를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은 요걸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요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뼈만 골라내가지고 이것도 하면은 양이 꽤 나올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게 양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저거 긁어내니까. 자, 이게 확실히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것도 이렇게 떼내가지고 특수 부위로 해서 드리면은 좋지 않을까. 아이고. 봅시다. 아, 이걸 저희는 축양만 쓰다가 이걸 일산을 쓸까 말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이게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고 아마 이게 방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큰 뭐가 없으면은 그래서 마지막인데 축양은 없고 그래서 한번 불러봤어요. 불러봤는데 확실히 살이 좋긴 하네요. 자, 반쪽은 좀 이따가 바로 쓸 거고요. 반쪽은 좀 이따 쓸 거라서 이거는 바로 껍질을 안 벗기고 자 이렇게 껍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랩핑해서 수분기랑 좀 잡을게요. 이거는 좀 이따 쓸까. 그래서 껍질을 안 벗기고 자 이렇게 잡아봤고요. 일단 랩핑해서 수분기랑 핏기 한번 더 잡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 날 때 항상 똑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써는 걸 찍을 수 있으면 찍고요. 못 찍으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대박, 대박, 썰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요거 얼마가요? 뭐라고요? 요거요. 그건 다른 손님 거예요, 손님. 그래요? 예. 주문하셔야 돼요. 예, 좀 기다리세요. 방어로 2인분은 얼마인가요? 어떤 거요? 방어. 방어요? 네. 소방어요? 네. 소방어 있고 대방어 있어요. 대방어는 얼마예요? 저기 보면은 대방어 5만 원. 5만 원부터고요. 소방어는? 3만 원부터요.
요거 챙겨, 요거. 저거 돼 있다. 저거 두 개. 너는 뭐 좀 적으라고? 아니, 그거 말고 요거 챙기라고. 저거 좀 마음에 드는 건데? 그거 물러, 그냥 아까운 건데. 저 밑에 광어랑 돼 있어.